냠냠 야미입니다. 오늘은 국민 반찬 미역줄기 볶음을 해볼 건데요. 쉽지만 어렵고 맛내기 은근 까다로운 미역줄기 볶음, 짠맛 빼기부터 비린내 없이 감칠맛 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 바로 만들어 볼게요. 마트에서 1500원에 300g 한 팩을 사왔어요. 미역줄기를 사오면 가장 먼저 이걸 얼마나 담궈놔야 짠맛이 알맞게 빠질까 고민하시잖아요. 오늘은 물에 담궈 놓지 않고 짠맛을 빼볼게요. 먼저 소금을 씻어줄 건데요. 두세 번 물에 씻어주세요. 끓는 물에 미역줄기를 데쳐줄 건데요. 데치면 비린맛도 잡아주고 짠맛도 확 줄어들어요. 얼마나 데치냐면 끓는 물에 넣고 딱 10초만 세워보세요. 이때 미역 비린맛을 없앨 소주 한 컵 넣어주세요. 미역줄기 색이 변할 거예요. 그때 찬물에 담궈주세요. 찬물에 두세 번 헹군 다음에 맛을 한번 보세요. 확실히 짠맛이 빠졌을 거예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이제 함께 곁들일 야채를 준비해 볼게요. 저는 양파 반 개 채 썰어 줄게요. 홍고추 한 개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주고 어스더스 썰어 줄게요. 마늘 꾹꾹 눌러 다져 줄게요. 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요. 마늘을 먼저 볶아 주세요. 그 다음에 뭐부터 볶을까요? 네, 바로 미역줄기부터 볶아주셔야 돼요. 미역줄기는 충분히 볶아주어야 비린맛도 안 나고 오독오독 야들야들 맛있어요. 살짝 밑간을 해줄게요. 참치액 한 숟가락과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. 이때 좀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넣고 볶아주시면 되세요. 미역줄기가 야들야들해지면 이때 양파와 고추를 넣어서 볶아주세요. 나는 왜 야들야들 숨이 안 죽지? 생각이 드시면 물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되세요. 마지막 간은 멸치액젓 한 숟가락 꼭 넣어주세요.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. 참기름과 참깨를 넣으면 국민 반찬 완성입니다. 한 끼 드시고 남은 미역줄기 반찬은 나물 무쳐서 비빔밥에 넣어서 드셔보세요. 미역줄기 들어간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